여러분 그러면 리슨이 왓치를 이긴다 라는 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오늘 잠언에서는 아들아 아버지의 훈화를 들어라. 그럼 왜 듣는 게 중요하냐? 여러분 보는 게 빠릅니까? 듣는 게 빠릅니까? 보는 게 빨라요.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이쪽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토끼고요. 이쪽에다 초점을 맞추면 오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건 토끼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 토끼로 보이죠? 이게 듣는 것이 보는 것을 이기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오리 토끼라고는 그림이에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 그럼 여러분 이건 오리입니까 토끼입니까? 눕힌 거를 보면 토끼고 오리가 누워있는 거고 토끼가 누워있는 거고 여러분 이 그림에서 뭐가 보입니까? 소녀의 뒷모습이 보인다. 당신은 긍정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타입입니다. 새로운 것에 호기심이 많고 즐깁니다. 또한 이에 관대하고 단호하고 포기를 쉽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 성급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이를 극복하고 싶다면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그림에 대한 해석이에요. 만약에 이 중년의 남자 모습이 보였던 분, 코스염을 기른 남성의 얼굴을 본 사람은 차분하고 정직하며 믿음직스럽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중하게 절차를 밟아 목표를 이루기 때문에 이를 그리칠 확률이 낮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조심스럽기 때문에 일이 늘어지거나 미뤄질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림을 다시 볼게요. 여러분 뭐가 보여요? 여러분들이 보이는 게 보여요? 들린 게 보여요? 들린 게 보여요. 처음에는 보였던 것이 들리면 그것이 보여요. 마지막 그림.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여인의 뒷모습이 보여요? 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림을 보면 여인의 뒷모습이 보여요. 우아한 여인의 뒷모습이 보여요. 예, 그게 목도리 한. 그런데 이쪽에다가 초점을 놓고 보면 할머니 보여요. 할머니 눈, 할머니 코, 할머니 턱. 그쵸? 제가 이 그림이 이제 착시 현상에 대한 그림인데 이 그림이 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언을 읽으면서 이 내용이 왜 떠올랐고 왜 중요하게 생각이 됐냐면 여러분 보는 것이 빠른 것 같은데 듣는 것이 보는 걸 이겨요. 잠언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들아 내 말 들어라. 왜 들어요? 들어야지 보는 관점이 바뀌어요. 여러분 이것이 딱 처음에 봤을 때 여인처럼 보였지요. 그런데 들으면 이 그림이 두 가지가 다 보이게 되고요. 때로는 한 가지만 꽂히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듣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물을 보고 사물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아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아들아 들어라. 뭘 들어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을 너는 들어서 이것을 올바르게 보라는 거예요. 이 그림을 올바르게 보고 세상을 올바르게 보고 세상을 올바르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오늘 얘기했을 때 부모님들 잔소리 같았던 거 있잖아요. 솔직히 조금 멀리 떨어져서 여러분들이 친구들이 여러분 친한 친구가 여러분한테 야 나 진짜 고민이다. 뭔데? 엄마가 나보고 맨날 오치우래. 여러분 그게 잔소리예요? 아니면 그냥 일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얘기 말고 다른 친구가 여러분들한테 묻는다고 한다면 남자애들에게 물게요. 여자친구 와가지고 오빠 나 너무 힘들어. 왜? 엄마가 맨날 머리카락 치우래. 그러면 남자애들 뭐라고 그럴 거예요? 미안하다. 앞으로 있길 바래. 그냥 남자애들 진짜 뭐라고 대답해 줄래? 머리 깎어? 이럴 거예요? 머리 밀어버려! 아니면 니네 엄마 왜 그러니? 이러면 싸워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듣는 대로 사물을 보게 되고 판단하게 돼요. 이 그림에서 우리는 하나의 그림을 가지고 두 개를 다 봐요. 그런데 누군가의 얘기를 들으면 이 그림을
그림을 보라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현상의 세상을 보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듣고 보지 말고 아들아 내 말을 들어라. 왜냐하면 내게 있는 이 지혜와 솔로몬이 갖고 있는 이 지혜의 에너지와 레벨이 하나님으로부터 준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이 그림과 이 세상을 올바르게 보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듣는 게 중요해요. 잔소리 듣다 보면 변해요 안 변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 똑같이 잔소리해요. 무엇을 듣느냐가 여러분들 보는 시선과 시각과 가치관을 바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된다? 아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은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들아 내 말을 들어라. 그것이 잠언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들어야 돼요. 뭘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이 그림들이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것이 발견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그림이 누군가의 얘기를 통해서 굉장히 늙은 할머니로 보이게 되고 누군가의 얘기를 들 때 이 그림이 아름다운 여인으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올바르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듣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잔소리 듣기 싫으면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안 하면 돼요. 그리고 그거 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잔소리 없는 세상에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잠언에서 얘기하는 건 아들아 내 훈계를 지키고 어머니의 법을 지켜라. 슬기롭고 지혜롭고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어주신 지혜를 말미암아 비롯됐기 때문에 내 말을 들으라 라고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들으십시다. 들어야 돼. 듣는 것이 먼저예요. 신앙의 첫걸음은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 그래야 우리가 이 모든 세상들의 흐름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는 그걸 어려운 말로 가치관이라고 해요. 세계관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